일 차인가요? 4일 차? 네, 맞습니다. 4일 차. 저희는 지금 나모이안 핀퍼 리조트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우리 다낭 공항으로 셔틀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냐? 공항으로 가. 네, 한국으로 가냐? 아니고요. 바로 네. 멜리아 다낭 리버프런트를 갈 건데. 다낭까지 가니까 그랩 요금이 한 10만 동 나오더라고. 지금 우리는 공항 가가지고 내려서 거기서 그랩 불러서 가자. 그래야지 좀 저렴할 것 같아. 우리 또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더 있어야 되니까 알았지? 다낭에서 만나요. 일단 호텔에 체크인 하고 저희는 빈컴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메뉴는 승나 뭔지 알아? 뭐야? 공식밥. 공식밥. 치킨. 치킨이야? 네. 오, 졸리비 간다는데 엄마가? 자동차. 여기는. 여기 자동차 있었잖아. 빈컴 프라자인데 저희 호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점심은 졸립이었습니다. 오카님이 민니들하고 함께 다낭 이주석이 할 때 가져왔던 곳이라고 하는데 치킨 맛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지.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오카님이 주문을 합니다. 너 얼굴만 하는지 알아 지금? 맛있어? 이게 속에 있어서 잘 못 넘어가. 이미 뭐 타고 있어? 수민이는 어디 있을까요? 왜? 네, 머리 찢었어? 다 그려고 싶나? 봐봐. 봐봐, 보여줘. 이름 있어, 친구 이름? 친구 이름? 베트남 모양이야? 근데 왜 색깔이 왜 이 색깔이야? 똥색이야? 아니 베트남 모양이는 갈색이잖아. 그래? 쇼핑을 바로 왔습니다. 롯데마트 한국 바베큐관 고기 하우스. 제가 지금 현재 다낭 와서 롯데마트 두 번째 왔는데 첫 번째 올 때는 참 우리가 우울했지. 제가 우울했죠. ATM기 카드를 넣어버려서. 일단 롯데마트에서 저는 학교를 놓고 이 정도 샀습니다. 사무실에 갖다 줄 것을 좀 사고 생각할 거 뭐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 견과류를 먹고 있어서. 뭐 이수민 씨 먹어보세요. 네. 뭐요? 고기예요. 고기하고 있는데요. 네, 무한의 계단. 저녁을 먹으러 라오다이라는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이렇게 크레이피쉬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큰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시가로 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냐 새우하고 뭐 가리비 이런 거 넣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좀 있지 않은데 거의 현지인이고 한국 할 수 있는 사람들 딱 있는데 지금
아, 없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직원하고 다행히 그 번역기 로스통을 잘한 것 같고, 아, 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예,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혜민아, 엄마 하나 있잖아. 장난치지 마. 이걸로 시켜야지. 그냥 일반 팬이 나오나 봐. 아. 이게 스무스잖아. 근데 스무스도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먹었던 맛이 있으니까. 근데 이봐. 천동이니까. 시계 끝났나 봐. 가래비를 주문해. 가래비가 지금 다섯 개 들어있는데 15,000원? 한 3,000원짜리 가래비? 네, 가래비 절대 먹지 마십시오. 새우는 잠깐만 기다려봐. 새우는 15,000원인데 이 정도 많이 나왔는데, 아, 가래비도 아닌가. 볶음밥은 이게 지금 한 3,500원 정도? 이거 여기가 지금 역대급 싼 게 라르트입니다. 라르트 또 라르트 하나에 16만원짜리 한 800원 정도? 아, 저렴하네요. 혜민이 뭐 보러 왔어? 어머, 와, 아니네, 약간 크고개 이런 거 같은데? 크고개. 아, 크고개. 와. 순나 봐봐, 이게. 여기. 가물치 같은 거, 가물치. 해보자. 아빠랑 같이. 맞추기. 아빠 차례. 아빠 차례야? 아빠는 헐크를 할까, 혜민아? 아이언맨을 할까? 혜민이가 정해줘. 하크.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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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빠 이름 맞힐게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아, 야! 뭐? 이준아 차례네. 혜민이 차례. 보여줘, 아빠. 아! 이준아! 너무 가까이서 된다, 너 근데. 너무 가까워. 좀 뒤에서 해. 혜민이 좀 뒤에서. 어디 갔어, 혜민아? 여기 뒤에서 해. 여기서 해, 혜민이.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아, 성공. 네, 오늘은 5일째 아침입니다. 이렇게 옹달이를 밟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7시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기 멜리아에서 수영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야시장이나 아니면 아시아파크 놀이동산을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혼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고기인데 되게 맛있는 고기지. 수민이 입맛에 딱 맞지? 아니야? 여기. 아니,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갔어. 아, 그래? 아, 좀 매웠어. 매웠어. 근데 여기는 되게 다양하고 많다. 아니, 나는 이게 이건 줄 몰랐지. 네? 계란후라이야. 여기? 네. 여기 따뜻하다. 여기 들어가면 좀 더 춥고, 여기 들어가면. 나 물 한 개 갖고 왔는데. 잠시 좀 들어갈까? 물 한 개 갖다 줄까, 아빠? 혜민이.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재밌어, 지금? 드디어. 4일차에 물놀이 적응했어, 혜민이? 수민이 왜 저기 있어? 저기 잠수 놀이한대. 혜민이도 누나 있는 데로 갈래? 아, 난 좀 추운데. 네, 오늘의 점심은 쌀국수입니다. 포틴 13의 갈비 쌀국수. 그냥 포틴이라니까? 포틴 13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그건 약간 가치마다 다양하게 들려놔잖아. 내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티엔이라는 곳에 와서 갈비 쌀국수? 네,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단점이 보니까 밥을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이게 가볍답니다. 그래서 쌀국수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고기를 잘라주네. 애들 먹기 좋겠다. 애들 태민이도 먹고. 이렇게 갈비가 나오는 갈비. 네, 한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 뭐 살까만 사고 지금 저희 오빠님하고 저거 뭐 운동할 때 입을 뭐 바람막이 하나 하고. 수민이 보여줘. 아주 비싼 인형. 네, 아주 비싼 시나몰로 인형. 네, 22만 원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수민이도 기분 좋고, 에미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 때문에 둘 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우와, 무지개가 떴네. 아, 진짜 못생겼어. 아까 비가 내리더니 이렇게 무지개가 떴네, 그지? 어, 무지개 뜬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무지개. 오, 어때요? 무지개 좀 보이죠? 아, 진짜 멋있어요. 네,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어디에 가지 고민하다가 박수 옆에 있는 핑컨 플라자 푸드코트에서 저녁 먹고 헬리오 야시장을 갈지 아니면 혼자 야시장을 갈지 고민 중인데, 비만 안 오면 참 좋겠는데 비가 와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고 무지개가 뜰 정도로 지금 날씨는 개였는데 약간 한국 정서상 이 정도 비는 안 맞죠. 이건 오코노미야키였습니다. 뜨거워? 얘 일본식 전이거든? 맛이 있지? 아니야? 아빠가 해준 김치전이 제일 맛있지? 응? 아빠가 해주는 김치전이 제일 맛있어. 김치전 당근. 당근이? 어? 당근. 당근. 여기는 이름 모르겠다.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스시. 아이스시라고 핑크 플라자 안에 있는 1집인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상당히 음식이 늦게 나오네요. 네, 여기는 헬리오 야시장 맞은편에 있는 놀이동산입니다. 수민아, 어? 여기 와봤어? 어, 근데 저기서 막 올라가가지고 확 내려가는 거 할 거야. 그래? 아니, 바로 앞에 저 아시아 파크 있는데 굳이 여기로, 굳이 여기로 와야 돼? 아이들 위한 작은 놀이동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에어바운스 있어? 에어바운스 안 할 거야. 에어바운스. 여기 있네, 티켓박스. 얼마야? 얼마? 한 번 타는데 2만 동인 것 같아. 2만 동. 천원. 3대 가격이네. 재밌어? 재밌어 안 해요, 수민이?
호명말 타러 왔는데 참고로 취미 혼자 타고 있습니다. 뒤 말고 뒤에 한국 사람 발견. 거의 한국 사람 없고 현지인만 있는 것 같은데. 취미나 혼자 타고 있어. 혼자 독채 현재. 무서워 무서워. 재밌어. 아 무서워. 동영상이야? 오 잘 찍었다 봅니다. 안녕도 해도 다운받았어. 잘 보여줘. 저희는 호텔을 또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아니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 오, 거의 1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리비에 다낭타이라고 2박에 13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오늘 다낭이 저기 마지막 호텔입니다. 체크인 시간이 15시라 어디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와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물고기 있어서 애들 정말 좋아하네. 오늘 첫 번째 일이죠. 바로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카페 왔는데 손님 제일 바뀌었습니다. 평일 지금 낮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규모 작은 키즈카페인데 저희가 다 마치 전세를 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냠냠냠냠냠냠. 일단 어떻게? 저희 이름은 303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비데가 있네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 아, 뭐 이런 거 없어. 저기 있나? 이렇게 지금 네 개의 타월 이런 거 있고요. 조금 조리 시설이 있습니다. 펴가지도 할 수 있고. 보면은 냄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뭐 인덕션이 되겠죠. 그리고 TV는 LG TV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는 더블 베드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 밖을 나가보면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데 의자도 두 개 있고 이렇게 재떨이 담배는 안 피지만 태양한다고 했습니다. 해봐. 네, 호텔에 와서 수민이는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수민아! 배영할 수 있어요? 배영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배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민이 너도 못 하잖아 지금. 아니 나 하고 있어. 해봐 한번 뒤로 가봐. 저기? 뒤로 한번 수민아.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한번 해봐. 잠시만. 수민아 잘한다. 혜민이 어디 갔어? 이게 혜민이 지금 수영하기 싫어서 엄마랑 같이 방에 있지? 어. 그래. 난 수영하는 게 좋아. 이거
베트남 여행의 첫 번째 웨이트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우차 앞에 있는 허발스피라인데, 아, 제가 꼭 보고 싶어 했던 장소이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대충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현재 네, 맥주만 나왔습니다. 500cc 벌써 한 먹었어? 승윤 혜민이 뒤에 바라는 풍경, 이런 풍경. 밤이라 해도 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오늘은 나왔는데, 아빠 우리 건 얼마나요? 기다려야 돼. 피자가 35분 걸린다 했는데 20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승윤 혜민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르게리타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거 한 판에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수민이 버거, 햄버거, 아 크게 불어. 우와, 햄이도 땀을 많이 흘리네. 고기 먹었니? 어때? 한번 더 먹어볼까? 한번 더 먹어볼까? 햄버거 뜯어야 뜯어. 야, 잠깐만 수민아. 야, 혜민아, 야시장 가서 뭐 사고 싶어? 물고기 아줌마. 아빠 물 줘. 아, 내가 친구가 피해서. 오늘의 마지막 일정 천트라 야시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보이는 금요일, 오늘 또 금요일이라 사람이 정말 많네요. 특히 우리 기사님께서 멀리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근데 일단 여기서 역시 보이네요. 네. 와, 사람 많다. 진짜 많다. 커뮤니티 조심하라고. 혜민이, 혜민이 이런 거 타야죠. 일단 사람이 많이 그런지 몰라도 정말 덥네요 여기. 마사지도 보이고, 장난감도 보이고, 라탄 가방도 보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못 샀어, 못 샀어. 앞으로 보여줘 이거. 이거 뭐야? 하얀 차. 렛츠고. 우. 혜민이. 이거 2만동 괜찮은 것 같아. 빌렸어? 돈? 돈 줬어. 혜민이 야시장에서 뭐 샀어? 하얀색 차 샀어. 혜민아, 아빠 와, 아빠, 아빠 와. 아니, 머리는 땀은 뻘뻘 나가지고. 현차 야시장 하면 또 여기 와야죠. 에어마우스 2만동. 혜민아, 오늘 마지막 날이래. 누나? 아니, 혜민이 오늘 마지막. 왜? 다낭 마지막. 왜 마지막이야? 한국 가야 돼, 한국. 가야죠. 좋아, 안 좋아? 혜민이, 혜민이, 안녕. 오늘은 7일차 아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놀고 저녁 11시에 공항을 갈 겁니다. 뭐야 이거는? 진순이 먹방을 보여주세요. 뭐야 이거? 이따 진순이의 먹방을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놀아요.
여기 리비의 다낭 스타일에서는 도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변에 뭐 현지 로컬 식당인데 평점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7일차긴 한데 뭐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 오늘 저녁에 밤 비행기는 아니고 내일 새벽이죠? 새벽 1시 비행기다 보니까 오늘 저녁 한 10시쯤에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벌써 한 2분 거리에 로컬 식당이죠. 관컴포 님빈? 이런 이름인데 한국은 1판도 있습니다. 가격은 대충 한 50만, 5만동에 4만동 뭐 그래가지고 2천원, 3천원 사이인데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장님이 상당히 인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메뉴판 있다는 게 장점이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침이라 시간이 지금 아침이라 조금 선선하긴 한데 여기 또 오후에 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더울 것 같긴 합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혹시나 뭐 리뷰의 다낭 스타일이나 근처에 있는 호텔 중에서 그 조식 없는 곳은 여기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혜민아, 뭐 가져왔어? 이거 어떤 거야? 오늘 장난감 뭐야? 이거 보여줘. 아이, 어디서 났어 이거? 어제 아시안에 샀어. 오늘 이 친구랑 같이 갖고 다닐 거야? 잠잘 때도 같이 자더라, 한 자동차랑. 그지? 음식은 전체적으로 얼마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짤부스는 어때? 우리가 그 유명한 쌀국수 집에서 먹었던 그 어떤 그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맛이 있잖아. 그건 아니고 약간 좀 그리고 현지 입맛에 맞는 쌀국수. 약간 로컬 스타일이구나. 약간 진짜 그게 차이가 느껴져. 네, 아침 식사하고 지금 여기 다낭에 약간 다낭 키비치 쪽에 있는데 무슨 종원 카페가 있습니다. 공 가든 카페라고 해서 가봤는데 여기 다낭 시내 한국판 이렇게 무슨 마치 호이안에 있는 그런 농카페처럼 감성적인 카페가 있네요. 이렇게 시그니처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연꽃나무 연못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야이다 보니까 이게 선풍기가 있죠? 에어컨이 없는데 오랫동안 체류 안 하면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깜짝 놀란 거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약간 이런 놀이터가 있네요. 커피 한잔 하고 롯데마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물고기 잠들 있어요? 그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던지면 안 되고, 잉? 천천히. 이렇게. 아빠, 이거. 잡았어? 수민아, 물고기 스케일이 크네. 우리나라 틀리게. 약간 친구가 지금 화났어. 베트남 친구. 목사님이 쇼핑을 하고. 혜민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시험 메로, 안 메로? 안 메로. 네. 재밌게 놀아. 많이 놀아. 이제 내일 한국 가니까 알았지? 많이 놀아. 재미있어? 아홉 살 언니랑 같이 놀고 있어. 그래. 혜민이, 다낭 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 오늘도 다낭에 많이 가세요. 사랑해요. 안녕.